참을 수 없는 유혹에 결국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만 강아지. 아유 그래 이 맛이야 이 맛. 아유 껍질도 맛있어. 강아지도 맛있는 거 아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는 음식으로 입이 즐거웠으면 이제 몸이 즐거울 차례. 가마솥에 남은 검은 물의 정체는 뭘까요? 오랫동안 끓이면은 이 대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내려요. 대나무에 좋은 성분만 남았다는 진액, 이 귀한 걸 그냥 버릴 순 없겠죠. 지친 일상의 피로를 푸는데 반신욕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아, 너무 커요. 아, 뭐예요? 빨리 들어오지. 형 근데 이거 저한테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어, 나는 뭐 안 좋은 줄 알고. 아, 너무 좋으니까 들어와요. 와. 우리 자연 돼지 또 먹는다. 아이, 그리고 들어간다. 아이고 넘친다. 넘친다. 그러네요. 물이 자꾸 빠지는데요? 물이 너무 많은가? 살이 너무 많은가? 이 대나무 진액이 이 피부 미용, 네. 각질 제거에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 피부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유, 피부보다 좋네요. 유쾌한 두 남자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한 날. 일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인데요. 내 달긴 먹을 사료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다. 아침부터 닭들에게 먹일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자연인. 양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그토록 사랑하는 닭들에게 가는 길.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매일 아침 배 씻고 먹일 사료를 만드느라 힘은 들지만 그토록 바라던 일과 힘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밥 먹는 것처럼 그냥 그 든든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닭이 몇 마리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이 풍족합니다. 꿈은 품고 있을 때보다 이루어 나갈 때도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자연인. 꿈을 찾는 그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생에 한 번쯤 찾아오는 고사 일생의 위기.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건강 고수들의 특별한 건강법을 알아보는 시간. 생명기획 고사 일생, 자궁경부암을 이긴 아들의 사랑. 고사 일생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강변으로 찾아간 제작진. 이곳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이들이 있다. 여보세요? 잘 보니 춤을 추고 있는 할머니와 다 큰 남자의 묘한 조합? 거울처럼. 네. 생방송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네. 암을 극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 그렇구나. 저희 어머니예요. 연세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 더 맞죠? 할머님이 암을 극복하신 분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예, 예. 오늘의 주인공, 자궁경부암을 극복한 김숙자 씨입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 이제 바쁘니까요. 이따가 말래요. 아, 뭐 이따가 좀 이따가요. 이따가요? 예, 조금 미안합니다. 나가 신이 났어요. 결국 춤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한 제작진. 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춤을 왜 추고 계신 거예요? 춤은요? 춤은? 응. 나 생명을 살리는 춤인데. 어, 생명을 살려준 춤이라고요? 예, 예. 암은 행복했던 한 가정을 절망으로 집어삼켰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시집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평범한 주부 숙자 씨.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불길한 일이 닥쳐왔는데 한순간 핑하고 빈혈 증세가 오는가 싶더니 하혈을 하고 말았던 것. 깜짝이 하혈이 터져서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했어요. 암이라고.